지구 표면은 약 80%가 물이라는 성분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대기와 함석은 다른 행성에도 존재하나 결정적으로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선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하며 지구는 충분한 물이 있었기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물일까요? 왜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우주에 많고 많은 물질들 중에 말이죠. 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흔한 물이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물은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고 현재까지 수분을 기반으로 구성되지 않은 생명체는 발견되지 않았죠. 산소와 온도 그리고 지구의 대기까지도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 않은 생명체들이 있지만 우주의 작은 미생물조차도 살아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태초의 생물도 물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보며 생물이 풍부한 곳은 곧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인류 문명도 강가나 호수 혹은 지하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곳에 자리 잡아 살아왔으며 물은 인간이 생존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물질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물질인 물. 물은 왜 그렇게 독특한 성질을 띠며 그 독특한 성질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아볼까요? 컵에 물을 담아보면 물 높이가 컵의 높이보다 높아져도 물이 바로 흘러내리지 않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표면 장력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표면 장력은 왜 발생할까요? 물과 물 사이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데요. 그래서 물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자연스럽게 물 속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작용하게 되고 물 표면이 둥근 모양으로 변하려는 속성을 가지게 되어 표면 장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는 물방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물에 계면 활성제를 넣어주면 물의 표면 장력이 크게 줄어들어서 비누방울이 만들어지는 거죠. 연못에서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물이 표면 장력이 큰 액체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몇몇 수생곤충을 제외하면 물은 크기가 작은 곤충들에게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데요. 예를 들어 개미를 물방울에 닿게 하면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발버둥 치다가 갇히게 되고 결국 물방울 속에서 익사하게 됩니다. 알기 쉽게 말해 작은 곤충들에게는 크레이지 아케이드에서 캐릭터들이 물방울에 갇혀서 발버둥치다 죽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죠. 종이나 수건에 물이 스며들고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가는 것도 표면 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가능관에서 일어난다 하여 특별히 모세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헝겊이나 종이에 물이 스며드는 것도 헝겊과 종이에 있는 미세한 틈이 모세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된 수분이나 양분이 식물체 전체에 퍼지는 것도 역시 이 현상 때문이고 혈액이 우리 몸속을 순환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고체 상태의 얼음입니다. 얼음은 물 위에 뜰 수 있죠. 얼음이 다른 고체들과 달리 물 속에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액체 상태의 어떤 물질이 고체가 된다는 건 이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이 서로 가까워진다는 걸 뜻합니다. 즉 어떤 액체든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물은 얼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물을 유리병에 가득 넣은 후 냉장고에 올렸을 때 유리병이 깨지는 경우나 생수를 올렸을 때 생수병이 뚱뚱하게 부풀어 올라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면서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물 분자는 한 개의 산소 원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을 얼리면서 배열된 분자들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피가 커진 얼음은 물보다 더 낮은 밀도를 가지게 되므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얼음이 물 위에 뜬다는 단순하면서도 특이한 현상이 없었으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남아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의 액체 상태가 고체 상태보다 밀도가 높으니 물은 절대로 아래쪽부터 얼지 않고 아래에서 얼어도 주위 물보다 가벼워서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특성 덕분에 겨울에도 수중 생물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면에 생긴 얼음이 외부의 찬 공기까지 막아주어 수중 생물들을 얼음판 위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 밑에 얼지 않은 물에서 물고기들이 논일고 사람들은 얼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신기하고 알 수 없는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46억 년 전 지구는 화산 폭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척박한 행성이었습니다. 사방에 들끓는 마그마가 있었는데 이 마그마가 식어 암석으로 변하고 이 과정에서 수증기를 머금은 가스가 새어나왔고 수증기는 차가운 공기 중에 응결되어 구름이 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랜 시간 내렸답니다. 땅 위에 내린 비가 최초의 민물 바다가 되었죠.
바다가 만들어지는 동안 수많은 원소들이 화학작용을 거치면서 유기물이 만들어졌고, 최초의 생명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탄생했을지는 여전히 밝혀내기 어려운 과제이겠지만, 유기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화해 간단한 생명체들을 만들어냈죠. 생명체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진화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생물도 탄생하게 됩니다. 태초의 바다에 물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5억 년 넘게 존재하는 지구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흐르고 있고, 지구에서 발생한 열을 흡수한 물이 수증기가 되어 상승하면 열은 우주로 방출되고 물은 차가워져 비로 내립니다. 내린 비는 지구의 열을 식혀주고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거죠. 물의 순환 덕에 지구의 온도는 15도씨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몸의 70% 역시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췌장 50일을 굶어도 목숨을 잃지 않지만, 물은 5일 동안만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또한 몸에서 수분이 20%만 빠져나가도 인간은 목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죠. 만물의 근원이자 지구의 어머니이기도 한 물,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탓에 그 소중함을 잊곤 하는데요. 나 또한 지구에 떨어진 한 방울 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물이 인간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이자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성질을 갖고 있는 독특한 물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똑라니가 준비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똑똑한 계란 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